안녕하세요. 박재범 PH1 우기팀의 박현진이라고 합니다. 김다현입니다.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찍먹 고르겠습니다. 일단 부먹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고민할 필요 없지. 찍먹인데요. 부먹은 약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찍먹.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상관은 없는데 찍먹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로 고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되게 키우고 싶었고 그냥 유튜브에 그냥 귀여운 강아지 영상들 되게 많이 봐가지고. 강아지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요새 고양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둘 다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고양이가 더 간지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강아지 선택하겠습니다. 9살 때부터 배스킨라빈스 가면 이제 민트초코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민트초코에 좀 익숙해져서 세네 번 정도 먹으면은 민초만한 게 없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냥 민초는 먹어야 됩니다. 민초단 예스. 저는 민초단 누나가 좋아해서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그나마 괜찮은 건 뮌에 고르겠습니다. 약간 기분 따라 맨날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뮌에. 육수 많이 넣은 비냉. 이거 무조건 짬뽕으로 고르겠습니다. 뭔가 중식인데 느끼한데 뭘 중화시킬 게 없는 거죠. 아, 짜장은 약간 많이 먹으면 좀 느끼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짬뽕.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짜장면. 아, 이거 혹시 후라이드가 약간 그 소스 양념 소스랑 같이 오나요? 지금 아 그러면은 양념치킨. 원래 어릴 때는 되게 후라이드가 더 좋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달달한 양념치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양념 후라이드 중에서는 그래도 후라이드가 나은 것 같습니다. 덜 자극적이라서. 전 부대찌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평생 여름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제 생일이 여름이거든요. 아 저는 평생 여름 할게요. 평생 겨울은 온몸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평생 겨울 말고 평생 여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레를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고 평생 겨울이 여름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약간 애매한데. 아 저는 1년 동안 친구 없으면 외로우니까 돈없이 살기. 아무리 힘들어도 나가야 되는 성격이라서 친구가 없으면 안 돼서 1년 동안 돈없이 살기. 외로운 건 당연히 외롭겠지만 밥 먹고 살면서 이제 생활은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친구 없이 살기로 하겠습니다. 미래는 벌써 예상에 가기 때문에 5년 후 과거로 가서 아, 아니죠. 과거로 가서 뭐하지? 할 게 없는 5년 후 미래에 가서 랩스타가 돼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겠습니다. 5년 후의 미래로 갈 건데 과거는 이제 가봤자 제가 가면 그 저를 보고 좀 민망할 것 같아서 미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어서 5년 후 미래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영입 제의 받는다면 무조건 하이어 뮤직. 저는 하이어 뮤직. 되게 긴 미래를 본다면 하이어가 더 끌릴 것 같아요. 어! 하이어 뮤직! 그냥 그래도 애용한지 아닌가. 거기 낄 수만 있다는 것도 너무 영광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 뒤끝없이 한다고 하면 저는 격투기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 물론 하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고릴라를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우기 형한테 이제 위닝이랑 피파를 되게 잘한다고 기세등등하게 말을 하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격투기는 제가 눈을 잘 못 써서 무조건 위닝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저 솔직히 우기 형하고 격투기 한번 떠보고 싶습니다. 축구 게임 그런 거 재능이 없어가지고 격투기로. 저 텔레포노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텔레포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텔레포노를 더 좋아합니다. 퍼펙트라는 노래랑 텔레포노 두 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PH1의 텔레포노. 저는 댄스. 전 노래를 진짜 못해가지고 코칭 받는 내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댄스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댄스에 흥미가 많이 떨어져서 노래를 한번 코칭을 제대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 사실 이것도 너무 고민되는데. 아 약간 춤 잘 추는 남자 멋있잖아요. 근데 노래도 잘 부르고 싶긴 한데 굳이 고르자면 노래가 더 배우고 싶습니다. 아 그냥 친한 형이 아니고 친형이면 가족인 거죠. 우기 형 선택하겠습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츤데레처럼 막 너 못했어 너 진짜 못했어 너 이거 구렸어 하다가도 뭐 재범이 형 페이시원 형 안 볼 때 이러면서 너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거기에 조금 녹았어요. 제가 고민 안 하고 이건 우기 형을 고르겠습니다. 세 분 다 친형 같은데 그 중에서도 진짜 친형같이 듬직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우기 형을 고르겠습니다. 저는 우기로 가겠습니다. 우기 형 사랑해요.
되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이유 뮤직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삽시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It's going down right now. Right now.